와, 고마워. 발로를 열고 앞으로 이런 말. 싫어하는 선물 3부. 말고 이제 좋아하는 선물. 이거 진짜 뭐 받아봤거나 받았으면 좋겠다. 이거 좋겠다라든지 좋았다. 그런 거? 받았으면 좋겠다는, 아,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선물로 해줬을 때 좋아요. 일반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을까?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.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? 도시락 이런 거는 그냥. 아, 그 호불호가 갈리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포멀한 스타일의 옷 이런 거? 언제 어디서나 입고 다닐 수 있거나, 만약 직장인이라면 간단한 가디건 같은 거,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활용적, 자기 삶의 활용이 될수 있을 만한 것들, 그런 것도 좋지. 도시락은 어떠냐? 도시락을 뭐 1365일 싸줄 거 아니면 안 싸주는 게 좋아요. 그냥 일회성으로 막 얘가 음식을 진짜 못해. 누가 봐도 막. 그 1년 365일 사줄 수 있는 쿠폰을 주면 돼요. 도시락 쿠폰. 이분이 왜 정성을 무시해? 아니 얘가 진짜 서툰 솜씨로 막 도시락을 싸서 선물했어. 누가 봐도 딱 열었을 때아 얘가 진짜 서툰데 열심히 만들었구나. 이게 보이는 도시락이면 그래도 별로?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거 싫어할까? 와, 고마워. 그리고 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뒤에 이제 관로를 열고 앞으로는 이런 말안 했으면 좋겠어. 왜냐면은 그 뒤에 보통 하는 말이 만드느라 고생했어, 잘 먹을게 라고 하는 속마음은 앞으로는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생긴 건영 아닌데 의외로 진짜 맛있을 수도 있잖아.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어. 왜요? 그냥 그거보다 그냥 웬만한 도시락이 더 맛있어요, 요즘. 백주부님이 들으면은 놀래요. 와, 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, 정성은 정성이고.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? 보통 보통이 그렇다는 거 어떻게 장담해요? 주변에 다 그래요. 주변에서 다 그런단 말이야? 그럼요.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음식을 해줬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. 그냥 뭐 그래. 고마웠지. 그러면 오늘 드신 떡볶이에 대해서는 아, 맛있었어. 근데 자기는 선물로 준게 아니잖아. 아, 그게 다 선물이지. 뭐야? 그거 그랬구나. 선물이었어요? 그럼 선물이지 매 순간이. 아니 그니까 그 떡볶이는 그냥 사 먹는 게 나았다. 아니, 그 떡볶이는 집에서 해먹는 게 나았어. 김밥은? 김밥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맛있었는데, 어쨌든 효율성을 따져야 되니까 사먹는 게 나았다. 집에 갈까? 그랬구나. 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심을 넣으시죠? 인터뷰하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. 아, 사먹는 게 나았구나.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? 힘들어. 아니, 힘든 거 이런 걸 떠나서. 그러니까 힘들어서 싫다는 게 아니잖아, 지금. 뭐였지, 주제가. 갑자기 백지장이네. 좋아하는 선물. 뭐, 선물? 아, 가디건까지 뭐 얘기했다. 가디건 같은 거, 이렇게 좀 호불호가 안 갈리는 거. 뭐, 그런다고 스타일에 해서,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포멀함. 것들, 베이직한 아이템들, 아니면 나한테 딱 어울릴 만한 걸잘 추천해주는 센스 있는 선물들, 옷이나 패션 쪽이나 이런 것들. 결국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줬어, 다른 사람의 좀 부러움을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좀 있는 거지. 근데 여자 남자 똑같지 않을까? 똑같지? 그럼 이런 건 어때요?